보복 해임 논란이 있었던 명진고등학교가 이번에는 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복직한 손규대 교사에게 학생용 책상과 의자를 제공하고 또 학교가 아닌 공공도서관에 배치하는 등 사실상 차별을 이어갔다는 건데요.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 차상훈 장학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손규대 교사가 복직하고 문제가 됐던 게 그 학생용 책상과 의자였죠. 교육청에서는 이런 조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학교 법인이 아직 손규대 교사의 복직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교원 소총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후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복직을 처리했는데 복직한 교사를 위한 공간, 책상, 의자를 준비하지 않고 특수학급 복도에 학생용 책상, 의자를 의자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은 교권 침해이며 복직한 교사에 대한 학교의 갑질로 여겨집니다. 네, 지금 해당 교사가 송정도서관에 가 있죠. 네. 명진고 측에서 도서관에서 자율연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법규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네, 송규대 교사가 복직한 다음 날인 12월 10일 목요일부터 현재까지 4일째 송정도서관에서 자율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 등의 연수 규정에는 직무연수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명연수나 자율연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송규대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근무를 하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송규대 교사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학교 하지만 현재까지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외에도 명진고등학교는 여러 채용 비리들로 또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파악하기로는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건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채용된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로 채용하겠다면서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금품이 오고 갔는데 사립학교도 정규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1차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 뜻대로 정규교사로 채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가 다시 금품을 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네. 현재 경찰에 수사 의뢰되어 있고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채용 비리는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있어 또한 교육청에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학교 범인의 합리적인 행재정적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명진고 종합감사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시는 건가요? 네, 명진고는 이번 감사가 두 번째 감사인데요. 첫 번째 감사는 지난 5월에 법인 회계 관련하여 법인 카드 사용, 법인 차량 운영에 관해서 사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감사인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명진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살펴보는 주요한 관점은 학사 운영, 회계관리, 교원 인사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송규대 교사의 연수 실시에 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한 복직 과정에서 학교 측의 갑질이나 교권 침해 사항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꼭 명진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립학교들에서 크고 작은 비리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시교육청의 이 사학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궁금한데요. 예, 사립학교 비리는 사립학교법이 가장 좀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윤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두 가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 재심의위원회를 교육청에 두어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도 국공립교원과 형평성이 맞게 징계하고자 하는 법이고요. 두 번째는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시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두 법안이 내년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립학교의 크고 작은 비리들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명진고 손규대 교사 복직 논란에 대해서 차상훈 장학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